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니의 신제품 카메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버를 위해 출시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 소니의 ZV-1 또는 ZV-1입니다. 기본적인 스펙부터 살펴본다면 ZV-1 카메라의 크기는 가로 105mm, 세로 60mm, 두께 44mm입니다. RX100보다 제원상으로 약간은 커지지만 상단의 윈드스크린 같은 비주얼적 특성을 제외하면 그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카메라의 무게는 기존 바디 무게로 보면 294g이고요. 27g짜리 배터리를 넣으면 300g이 살짝 넘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에서 중요한 렌즈는 렌즈 교환식이 아니라 기본으로 장착된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의 24mm에서 70mm까지 지원되는 화각을 제공하고요. 조리개 개방값도 f1.8에서 2.8 수준인 칼자이즈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광학 줌 2.9배, 디지털 줌으로는 11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접사거리는 5cm로 양호한 편이고요. 카메라의 CMOS는 2010만 화소입니다. 연산 능력은 초당 10장인데요. 예전에 사진기자용 DSLR이 초당 10장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후면에는 틸팅이 가능한 92만 화소의 3인치 터치 LC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SD 기반이고요. 소니의 메모리스틱 듀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도는 ISO 12800까지 지원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ISO 25600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UHD, 4K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당 24프레임을 지원하고요. 기본적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스틴 사진을 찍을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다만 동영상 촬영 때에는 어느 정도 흔들림 제어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슈팅 그립 대신에 카메라용 짐볼을 쓰시는 게 오히려 활용하는 점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1240mAh 수준이고요. 4K 동영상 촬영 기준으로는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즈비1이 공개됐을 때부터 뷰티 기능이나 원터치 초점 기능은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뷰티 기능으로 피부톤을 보정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피부톤을 부드럽게 하는 소프트 스킨 이펙트 모드를 활용하면 훨씬 부드러운 톤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내 실외 이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추적하고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 하이브리드 AF를 탑재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배경으로 화면 전환할 때 빠른 초점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리뷰하는 브이로그의 경우에는 ZV-1의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초점이 얼굴에서 제품으로, 제품에서 얼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에 따라 배경을 날릴 수도 있어서 브이로그를 찍는 이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원터치 보케 기능이 등장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뒷배경이 날아가는 점도 장점이고요. 음성 녹음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카메라 상단에 뷰파인더가 들어갈 부분을 3캡슐 마이크로 대체했고요. 여기에 바람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서 윈드스크린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물론 별도의 마이크를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외장 마이크 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 3캡슐 마이크로도 충분한 음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인치 LCD의 회전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위아래로 틸트되던 LCD가 스위블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각도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RX100 카메라와도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ZV-1은 보다 동영상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180도 스위블이 가능한 3인치 LCD 화면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카메라에서는 틸트되어도 위아래로 뒤집히는 정도였거나 제한적인 각도로만 움직였다면 ZV-1의 경우에는 옆으로 빠져서 180도 확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을 확인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셀프 브이로그를 찍는 경우에 여러 각도에서 셀프 영상을 찍으면서도 액정 각도에 부담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 소니의 넥스나 알파 5100 등으로 영상을 찍어보면 중간중간 영상을 확인하려고 LCD를 보면 시선의 높이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영상도 좀 덜 예쁘게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같이 이래나 저래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뷰티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니는 지속적인 개선의 요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ZV-1 출시는 기존 타 브랜드의 카메라를 쓰던 이들에게도 분명한 유인책이 될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뷰티 기능은 브이로그에 특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크게 다가온 점은 음성이나 사운드의 녹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별도의 값비싼 외장 마이크를 허리에 차고 옷에 클립으로 고정하는 대신에
카메라 쪽으로 적당한 성량의 음색만 넣어줘도 만족할 만한 음질로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에서 조용한 환경으로 영상을 찍어도 차를 느낀 만큼의 장점이 있지만 야외에 나가거나 저처럼 달리는 차에서도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큰 차이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별도의 커다란 외장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편이라면 좀 다른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요. 작은 핀 마이크나 기존의 내장형 마이크를 활용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ZV-1의 녹음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전문 마이크를 달고 영상을 찍는 만큼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했던 이 모든 기능들을 가로 10cm, 세로 6cm 정도 되는 300g짜리 카메라가 모두 알아서 해준다? 이런 점은 분명히 편리하고 또 편리한 부분이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꼽고 싶은 부분은 배터리의 용량 부분인데요. 재원상으로도 완충했을 때 동영상은 45분 정도밖에 못 찍는다는 배터리는 여러 개를 준비해서 다녀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몇 년 전 고프로를 쓸 때에도 지금까지 계속 고프로를 쓰고 있지만 지금의 고프로나 소니 액션캠인 X3000R을 쓸 때에도 느꼈던 아쉬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또한 카메라 렌즈를 교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효과나 색감을 내는 렌즈의 조합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캐논의 DSLR을 한 15년 정도 써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즈가 갖는 색감이나 조리개로 인한 배경의 날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ZV-1처럼 아예 렌즈 하나가 붙박이로 붙어있는 경우에는 아쉬움이 그래서 조금 더 큽니다. 그나마 캐논 렌즈들이 소니랑은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렌즈에 대한 중복 투자 우려는 사라지는데요. 또한 브이로그에 필요한 슈팅 그립이 별매품인데 그리 저렴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점은 또 하나의 아쉬움입니다. 카메라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음에도 동영상의 브이로그 시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걸 별도의 짐벌로 해결하자니까 슈팅 그립을 쓸 수 없다는 애매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니 액션캠인 X3000 시리즈랑 비교한다면 강력한 손 떨림 방지 기능인 BOSS 같은 기능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을 땐 묘한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게는 고품질의 외장 마이크가 없어서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외장 마이크를 장착해서 비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3캡슐에 윈드스크린 들어간 내장 마이크로는 야외 녹음할 때 좀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소니 ZV-1은 그 자체로 완성된 카메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기나 휴대성 면에서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능의 완성도나 확장성에서는 아직 발목을 잡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렌즈도 붙박이인 만큼 아예 좀 더 고가로 책정하면서 렌즈의 성능이나 녹음 성능을 더 끌어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중간중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ZV-1의 시도는 소니뿐 아니라 분명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긴장하는 부분이 될 거란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이미 캐논의 EOS-R과 같은 동영상 전문 촬영 기종들이 등장하고 있고 고객들이 찾는 카메라도 스틸 사진에서 점점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카메라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원터치만으로 원하는 뷰티 모드와 배경 날림 모드 이런 브이로그에 필요한 기능들이 바로 구현되는 ZV-1은 그 자체로도 매력도를 갖습니다. 어쩌면 고프로나 X3000과 같은 액션캠의 아쉬움을 달래주면서도 무겁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ZV-1은 소니가 미러리스 카메라뿐만 아니라 동영상 전문 촬영 기종에서도 더 주목받는 결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ZV-1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고객의 숨은 니즈를 파악해서 주요 기능으로 만들어온 소니의 발빠른 대처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소니가 과거의 가전제품에서 누리던 영광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과학기기에서 찾겠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캐논과 니콘으로 양분돼 있던 강력한 광학기기 시장에서 소니는 돌풍을 일으켰고 오히려 지금은 소니 중심의 세상으로 재편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ZV-1은 다음 트렌드에 대한 발빠른 파악과 대처의 결과물이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더욱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직 한계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방향성을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